오랜만이에요. 만들려고 하지 마, 그냥.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, 그냥. 쭉 가. 하이! 저는 이군 투철세에 있는 선수들은 주공기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배터리 포수 입장에서는 좀 공을 잘 포고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죠. 기분 좋겠죠, 일단. 그래도 이제 포수라는 게 바로 올라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 1군 그냥 올라가서 조금 자기네들이
좀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죠. 우선 저보다는 저 선수들이 더 행복해 하겠죠. 항상 여기 있는 선수들은 1군을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, 근데 그런 부분을 뭐 여기 있는 퓨처스 코치님들이 뭐 도와주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뭐 희망 잃지 않고 조금씩 좀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시즌 그냥 안 다치고 그냥 많은 경기 나가는 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. 예, 저 강민호 선배님이 제 롤모델입니다. 그냥 공 잡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엄청 부드럽고, 그다음에 안정감도 엄청 있어 보이시고, 또 어깨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롤모델로 보고 있었습니다. 분명히 저도 열심히 해서 1년 올라갈 테니까 그때 많이 저한테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혜승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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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신발끈 묶어. 멋있게 신발끈만 묶어봐. 멋있어서 한번 잡아주시나니까. 승민아, 승민아, 지금 100% 회복해가지고 합류했습니다. 아쉽긴 해도 제가 다친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수비 쪽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걱정 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어, 이거 여기 웬일로 3튜브?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타이밍이니까 그 타이밍을 위주로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야구 쪽에서는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또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뭐 타격 쪽에서는 지금 타이밍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타수에 들어갈 때마다 다 해줘요. 매구매구마다 해주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득점권 타율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쳤으면 하는 바람.
그렇게 해야 또 타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야구에 좀 흥을 느낄 건데 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조금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게 좀 많습니다. 야야 왜 이리로 오는데? 야! 그런 부분은 솔직히 다 아쉽죠. 저도 아쉽지만 저보다는 그 당사자가 아쉬운 것 같아요. 많이 아쉽고 왜 잘 치고 있다가 또 1군에 내려오다가 부상 선수로 내려오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 선수는 어떡하겠어요. 그냥 이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위로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밖에 없을 뿐더러 또 다시 하자고 또 힘을 내서 하자고 라는 말 그게 제일 위로인 것 같아요. 반대로 2군 선수가 1군 컬업시에 어떤 마음으로 올려보내시나요? 아, 나 분위기 보셨죠 지금 밥 애들 이렇다니까요 애들. 올려보내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올려보냈어요? 될 수 있으면 조금 힘 빼라고 그래요. 왜냐면 좀 1군에 올라가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애들이 좀 선수들이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애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가서는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. 네 하던 소신 그대로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. 해주는데 계속 먹어가지고 또 컨셉 중이야. 허리 회전하는 거, 약간 중심 앞으로 일자로 나가는 거 이렇게 잡아주셨어요. 스피드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구력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잡혔는데 예전처럼 막 빠른 스피드가 안 나와가지고 빠른 스피드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열심히 노력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프로 유니폼 입는 거 자체가 행복하고, 그리고 경기에서 잘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이제 프로 유니폼 입었는데, 근데 생각대로 너무 안 될 때, 그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잘하고 싶은 마음엔 넘쳐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 저는 그럴 때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요. 연습을 해서 제 걸 좀 찾을 때까지 더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.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익히지 말고. 알았지? 네. 네. 알았다. 뭐. 아까 뭐 다 이야기했지만, 예를 들어 아까도 뭐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, 영웅이 뭐 오늘 처음 캠 나오고 뭐 되게 쉽게 못 움직여요. 어? 그런 것들. 두 번째 풀에 가져라는 방향, 그것까지 생각해서 외환은 백업을 가져라고. 오케이? 예. 됐다. 형사! 신인 때요, 신인 때. 네. 딱 1년이요? 네, 그리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요. 이게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뭐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. 그냥 뭐 생각 안 합니다.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, 그리고 딱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, 뭐 그래요. 저는 그래요. 원래는 좀 잘 막 스스로를 되게 깎아먹었는데, 이제 요즘에는 그냥 뭐 어쨌든 이러한 일이잖아요.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이러한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, 최선을 다하는 거. 뭐 잘하고 싶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. 군대에서 이제 야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셋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, 팀에 오고 나서는 분위기도 좋고 이제 좀 그 기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즐겁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년차, 뭐 3년차랑 군대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손목 수술하고 나서부터 좀 스윙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돌아가고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2년차 때부터 군대 있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계속 시합을 많이 나가는 거고요. 1군에 있던 2군에 있던 많은 시합을 나갔으면 좋겠고, 일본에 오랜 시간 있을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. 네, 상무체조 잘 봤습니다. 상무체조 보셨어요? 당연하죠. 한 5번은 봤어요. 아, 그거 끝까지 안 한 거는. 형들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. 도환이랑 채영이 형이랑 지광이 형 오면은 한 번 더 시켜야 될 것 같아. 같이 하시나요 그럼? 아니, 저는 안 할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